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고등어 묵은지 조림을 해보겠습니다. 고등어 두 마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토막을 좀 잘게 냈습니다. 요 틈새 이런 거 있잖아요. 핏물 같은 거, 내장 같은 거다 꺼지면 내가 깨끗하게 했거든요. 마지막에는 왕소금 한 큰술에다가 식초 한 큰술 넣고 물에 잠깐 담겨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고등어의 간이 좀 되기라고 했는데 생물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간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잡내가 안 나거든요. 고렇게 한 10분 담가놨다가 이렇게 물을 빼가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묵은지는 김치가 600g입니다. 이걸 가지고 맛있는 묵은지 조림을 해볼게요. 생물이기 때문에 간이 안 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왕소금에다가 조금 담가놨다 했지. 그렇지만은 안에 살이 두껍기 때문에 간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념 조림할 동안에 이거를 고등어를 진간장 4큰술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부어줄게요. 부어가지고 얘들이 간이 좀 데이도록 골고루 이렇게 부어놔면은 다른 거 준비할 동안에 아무래도 좀쏙 배기겠지. 이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야채를 썰기 전에 양념부터 해놓을 겁니다. 자, 김치국이잖아요. 김치국에다가 양념을 바로 해놓습니다. 고춧가루 4큰술 넣을게요. 다코사 다진 마늘은 2큰술을 넣을게요. 생강청 1큰술 넣어줍니다. 참치액젓은 2큰술 넣으세요. 맛술은 3큰술입니다. 황설탕 1큰술 넣으세요. 참기름 1큰술 넣을게요. 참기름을 넣으면 이게 음식이 끓이면서 잡내도 없어지고 훨씬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딱 이렇게 양념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야채를 준비하면 됩니다. 양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양파를 고등어 두 마리에 김치가 600g이니까 양파를 한 개를 다 넣어줄게요. 큼직하게 썰어가지고 큼직큼직 조림이니까 큼직큼직 썰입니다. 이렇게 크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대파 한 대입니다. 대파 한 대를 요것도 그냥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조림이니까 이렇게 크게. 야채는 간단합니다. 양파, 대파, 청양고추만 있으면 되니까. 청양고추 두 개입니다. 이것도 흐릇하게. 김치가 너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길게 쭉쭉 째가지고 먹도록 하려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김치가 이걸 따고 조금 길기 때문에 이렇게 2등분으로. 좀 짧은 김치 그다음 그대로 하시면 돼. 굳이 이렇게 도마 비리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건 조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김치를 밑에 깔았습니다. 쌀뜨물 600ml를 부어줍니다. 고등어 조림할 때는 쌀뜨물이 조금 들어가면은 비린내가 나거든요. 잡내가 안 나고 하니까. 요렇게 해서 다시마 한쪽을 넣고. 이게 좀 들어가면 국물이 다 거나 맛이 나잖아요. 요렇게 해서 뚜껑 닫고 한, 끓여서 한 10분 정도 끓여줄 겁니다, 이제. 묵은지를 푹 익혀줍니다. 10분을 끓어서 중불에 끓여주세요. 요거는 끓어냅니다. 다시마는 끓어내고. 물이 모자란다 싶으면 더 보충하고 하면 되니까. 이제 묵은지가 푹 익었잖아요. 10분 끓여줬으니까. 고등어를 사르르 놔둡니다. 양념 해놓은 거 있지? 요거를 물로 싹 부어줄게요. 부어주고 조금은 남겨놓습니다. 고등어는 얇게 잘라놨기 때문에 안 익잖아요. 그러니까 묵은지만 쑥 이렇게 해주면은. 10분만 더 끓이면 아주 맛있겠지요. 다 넣어줍니다. 다 넣어주고서 남은 양념을 썰어서 부어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덮고 10분 더 끓여줍니다. 그러면 고등어 조림 한 20분만 하면 맛있게 되니까 이렇게 10분을 더 끓여줄게요. 중불로 끓입니다. 너무 센 불이 아니고 중불로. 중불에 10분을 끓였습니다. 자자가 익었네요. 이렇게 드러내면 국물을 조금 익게 나요. 왜냐면 이거 다 못먹는 듯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들어가지고 또 데워 잡술 땐 국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좀 싫다 싶으면은 5분 정도 졸이면 국물이 없어지거든요. 지금 간을 먹어봤는데 간은 아주 잘 됐어요. 맛있네요. 맛있는 고등어 조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헬로 미다시 영상 봐주시기 감사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예.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 예. 감사합니다.